포항 공단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포항. 하지만 공업 영수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시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물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포항에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물이 새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업 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하수처리소 재이용시설 함께 만나보실까요? 영일만의 파도를 현장화한 하수처리소 재이용시설은 공업 용수 공급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포항 시민들이 매일 버리는 하수 23만 톤이 정화시켜 포항철강공단에 공급합니다. 여기 크게 적혀 있어요. 경축 포항시 하수처리소 재이용시설 준공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저희가 포항에 아무래도 공업 용수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예. 확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 이제 그 포항시에서는 고질적으로 이제 물 부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 저희 이제 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 대안으로서 하수를 재이용하는 이런 사업이 이제 대안으로 마련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7월 31일자로 준공을 하고 8월 28일 최종 준공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수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 부유물질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분리막과 처리수 중에 녹아있는 이온성분을 제거하는 역상투막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시설은 무기염류나 염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서 철강산업 공업용수 제공을 위한 최적의 처리공법입니다. 이런 말씀 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저팔기가 가지고 다니는 바주카포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뭔가요? 아, 이게 핵심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 역삼투막을 이용한 역삼투 RO 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는 일은 먼저 물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이 전 단계에서 걸러주고요. 최종 나오는 거는 아주 그 순수한 물만 나오게끔 하는 공법의 일종입니다. 한마디로 필터 역할을 해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가정용에 있는 필터 정수기의 확대된 모습이라고 큰 정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소 재이용시설에서 나온 공업용수는 기존의 가격보다 17% 싸게 공급되고 있는데요. 포항철강공단 입주업체의 제품 원가 경쟁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된 포항 하수처리소 재이용시설이 우리나라 하수 재이용 사업의 모범 사례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신기한 게 뭐가 많아요. 스크린도 있고 뭐 이렇게 터치해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 어떤 곳인가요? 아, 예, 저희 그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는 일반인들도 와서 쉽게 물의 중요성과 하수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홍보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물 부족 국가 그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물 아껴 써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어떤 물 부족 국가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또 물의 순환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이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전반적인 하수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소 재이용시설 덕분에 안동 인하댐의 물을 끌어다 쓰는 불편함이 덜어졌는데요. 버려지는 물도 다시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하수처리소 재이용시설. 앞으로 포항의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항시의 그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포항시 산업 발전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의 그 물산업 자체도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염된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로 변해가는 과정 정말 놀랍게 지켜봤는데요. 앞으로 하수처리소 재이용시설이 포항철강공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